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세라믹 인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라믹 인레는 우리가 통법적인 방법과 유사한데요. 지금과 같은 프록시마를 커팅하는 특수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울트라소닉이라는 그런 어떤 이름 하에서 생겨있는 특수한 벌을 이용하게 되고요. 이런 벌을 이용해야만이 프록시마 상에서 90도에 가까운 그런 마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인전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아주 좋은 버이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버의 경우도 두께가 최소한 2mm 정도는 되도록 충분하게 삭제를 할 수 있는 큰 사이즈의 버를 이용합니다. 더 충치를 제거한 후에 본딩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셀프 에칭 되는, 그러니까 에천트를 사용하지 않는 투스텝의 본딩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본딩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덴틴만 본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잘 본딩을 한 다음에 컴포짓 레진을 이용해서 베이스를 형성합니다. 여기서는 흐름성이 좋다고 해서 플로러블 레진 같은 조금 강도가 약한 재료보다는 좀 더 단단한 재료를 이용해서 베이스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레진을 이용해서 이제 베이스를 형성한 다음에 캐비티에 폴리싱을 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교환면 쪽으로 넓은 마진이 되도록, 여기서는 리텐션이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냥 언더컷이 없이 잘 들어가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마진도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마진, 가능하면 교환면 쪽으로 넓은 그런 형태를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자, 최종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능한 마진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렉의 옴니캠을 이용해서 스캔하고 있습니다. 이 스캔은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리고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합치를 스캔하고 있고요. 상학 대합치 스캔하고 그리고 바이트를 체득하는데 5분이 채 안 걸릴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학 물린 채로 협측에서 바이트를 체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득한 데이터로 만들어진 모형이고요. 가상 교합기에 마운팅하고 마진을 그리게 됩니다. 마진은 보통 자동 그리기 옵션이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인레이를 가상적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세밀한 그루브는 프로그램 상에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고요. 큰 택의 모양이나 혹은 세기도 프로그램 상에서 우리가 조절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곳에 스프루를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데이터는 삼축 밀링기에서 밀링을 하게 되고요. 이맥스의 경우에는 보통 10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밀링한 후에 추가적인 신트링을 해야지 이맥스 인레이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인레이를 구강 내 시적해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잘 맞습니다. 인전면은 테프론 테이프로 보호를 하고 난 다음에 에칭을 하게 됩니다. 완전한 방습을 위해서는 러버댐을 끼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임상적으로는 간이 방습을 합니다. 세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본딩제입니다.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순서에 맞춰서 본딩을 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인레이를 세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베리오링크라는 레진 세멘트입니다. 위에는 카탈리스트가 있고요. 아래는 베이스가 있습니다. 인레이 내면에다가 믹스한 레진 세멘트를 잘 바르고요. 액세스로 빠져나온 레진 세멘트는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제거합니다. 인레이를 잘 고정한 상태로 라이트 큐링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교합 체크는 세팅한 연 후에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세팅한 후에 강도가 더 훨씬 증가하기 때문에 세팅한 후에 최종적인 교합 조정을 하게 됩니다. 액세스로 나온 레진 세멘트도 폴리싱을 하면서 같이 제거를 하고요. 측방 그리고 교합 상태를 확인해서 파인 폴리싱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싱 페이스트리 이용해서 파이널 폴리싱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교환면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